그래서 우리가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거리듯이 강아지들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안녕하세요, 설친이 여러분. 설채연 수의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Q&A 시간. 질문 주세요. 사람들 그렇잖아요. 환절기에 감기도 걸리고 뭐 비염에도 걸리고 몸이 내 맘 같지 않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. 강아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정원동물일까요? 변온동물일까요? 정원동물입니다.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몸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.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겨울에 어때요? 막 이제 추우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, 내 몸이. 근데 봄이 되면 따뜻해져요.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또 변화가 필요한데, 또 문제는 아침과 저녁의 온도차가 커요. 우리가 일교차 크다고 하죠. 막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겠죠.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고, 그래서 우리가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거리듯이 강아지들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을까요? 몸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장염,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랑도 연관될 수 있는데 봄이 되면서 꽃가루가 날리고요. 그러다 보면 또 꽃가루 때문에 피부 알러지 생길 수 있고요.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렇게 환절기 때 우리와 아이들을 좀 괴롭힐 수 있는 거죠. 근데 또 있어요. 아픈 거 말고도 행동 문제도 생겨나요.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피곤해하는 모습들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데,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산책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. 강아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를 만날 일이 많아지고, 또 우리가 무분별하게 계속 친구가 아닌 처음 보는 강아지들을 막 만나게 하면서 소심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조금 더 흥분한다거나 이런 행동 문제도 사실 많아지고 있습니다. 뭐 잠이 좀 더 많아지고 활동량이 조금 떨어진 거 이외에 뚜렷한 다른 증상이 없고 하다면 조금 기다려보다가 우리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환절기에 우리 아이들도 더 질병에 잘 걸리나요? 라는 질문에 한번 답변을 드려봤는데요. 혹시라도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면, 네, 조금은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우리가 기다려준다라고 한다면 아이들 잘 적응할 거예요.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짧은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오세요. 안녕.